마지막 샵 검색어는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입니다. 혹시 내 얘긴가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바로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때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은 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나 걱정되는 분들 계시죠? 그럼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함께 볼게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기준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증상을 느낀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을 줄여도 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피로 증상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 일단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인두통,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의 비대 및 통증 등 8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느낄 때에는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당되지 않으셔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함께 피로예방 10계명을 살펴볼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능하면 음주를 피한다.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운다. 습관성 약물의 사용을 피한다. 방금 살펴본 10계명 중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지켜나가 보면 됩니다.